안녕하세요. 준일입니다. 오늘의 TMI 톡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점프하는 개구리 문제를 백트래킹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먼저 지난 영상에서 어, 이 문제를 먼저 어, 이해를 한 다음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점프하는 개구리 문제는 어, 이 그 원래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인데 코딩으로 풀어보자고 했죠. n이 만약에 4일 때 이렇게 개구리가 1번 동전 위에 있는데 이 나머지 동전 1번 동전이면 이제 한 칸을 점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동전에서는 2도 올수 있고 3도 올수 있고 4도 올수 있는데 2가 오면 두칸 점프죠. 하 하나 둘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이 올수 있고 4가 올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동전의 어, 이, 이제, 동전들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요렇게, 어, 3팩토리알이 됩니다. 그죠? n-1팩토리알이니까, n-1팩토리알이 3팩토리알 6개가 됩니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 탐색하면서, 어, 이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면서, 요런 식으로 점프를 했을 때, 어, 1, 2, 4, 3은, 1. 1, 2, 4, 3이면, 한칸 점프하고 여기서 두칸 점프하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칸 점프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방문할 수 있다. 어, 요게 요것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상태 공간 트리,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로 옮겨 보면 먼저 첫 번째 1번 루트 노드는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제은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놓였기 때문에, 어, 2번에서는 3번, 4번이 올수 있고, 3번에서는 2번, 4번이 올수 있고, 4번에서는 2번, 3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가 놓였기 때문에 나머지 1개는 다 결정이 돼 있죠, 그죠? 음. 이렇게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그려보면, <laughs> 이거를, 어, 우리가, 어, 백트래킹으로 풀기 쉬워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 방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 프로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1에서 3까지 갔다. 1에서 3까지 갔다. 그러면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가 3이면,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얘는 방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 이 밑으로는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닝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는, 요길 바뀌었기 때문에, 1, 2, 4, 3, 이 솔루션이다라는 거를, 가지치기를 이용한, 백트래킹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실제로 구현해 보려면, 이게, 어, 이제, 리스트의, 1번 방문했다가, 이 3번을 방문하면, 그 다음에 이제 4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 2나 4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리스트나 배열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는 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는 자바 같으면 해시맵, STL 그 C++ 같으면 맵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바에서는 해시맵. 자, 이런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요 순환 배열을 이 키를 배열의 인덱스로 두고 밸류를 배열의 원소로 둡니다. 인덱스와 원소를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0, 0번째는 어, 1이다.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첫번째는 2다. 그러면 이제 2이 독한넘 2, 2, 2, 같으니까 세번째가 4다. 그리고 네번째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로 표현해주면 어, 구현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두 방문했다라는 것은 이 딕셔너리의 길이가 렌 랭스가 렌 오브 어이 딕셔너리가 n이 되면 모두 방문한 거죠. 그죠? 모든 키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방문 가능한지는 어, 다음 방문 위치에 키가 이미 존재하면 어, 그 방문을 할수 없는 거죠.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존재하면 방문 못 하는 거. 고 그 다음에 이미 방문했는지 확인하려면 키에 밸류, 딕셔너리 밸류가 존재하면 이미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숫자는. 그니까 러이걸 가지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4면 circle이 0번째 원소 1에서 이제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죠? 방문 안 했으니까 1, 1, 1을 넣고 0번째에서 1을 넣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n과 서클과 0번째에서 현재 위치, 포지션을 주면, 어, 점프라는 함수로 다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 1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2가 되면 1, 2가 추가가 되고 3이 되면 3, 3이 추가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 세번째 문서에 4가 추가되겠죠. 이렇게 하면 0, 1, 1, 2, 3, 4, 4, 요렇게 해서 1, 2, 4, 3을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여기서는여기서 이제 이미 방문 불가능하니까, 백트랙 하니까 바로 여기까지 돌아가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백트래킹 즉, 그, 어, 너비, 우, 깊이 우선 탐색을, DFS를, 프로닝까지 치기를 통해서, 어, 전체 탐색을 다 하지 않고, 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길이가 서클이면 요 이게 n 셔 r 이죠이 서클의 n 셔 r 이가 길이가 n이면 어, 찾은 거죠. 그래서 프린트 솔루션을 하면 되고, 자 넥스트 포지션은 포지션 플러스 서클 포지션 모듈로 n 하면 된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 이 넥스트 포지션의 포지션이 이 서클에 있으면 요거는 이제 키가 존재하는가 키가 존재하는가 라는 건데, 서클에 없으면 방문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어, 남은 k 중에서 어, 이 k가 서클 밸류에 없어야지, 아직 방문하지 않은 방문 안한 거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서클의 next position은 k가 되겠죠, 그죠. 이 스쿨의 넥스트 포지션에다가 지금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K 숫자를 놓은 다음에 점프해서 방문합니다. 그죠? 그리고 방문이 끝났으면 어 그이 넥스트 포지션의 값을 팝을 시켜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백트랙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laughs> 백트래킹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이죠. 그죠? 전체 탐색을 하는 백트래킹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어, 점프를 점프해서 글로벌 카운트를 줘서 글로벌 변수로 카운트를 추가해주면 출력 솔루션을 출력하는 대신에 카운트를 추, 추가해주면 어, 이제 카운팅이 가능하고 이렇게 n이 1에서 어, 15까지니까 그러 14까지 초기화를 해서 카운트를 0으로 주고 점프를 해서 이 카운트를 출력해 보면 모든 음, n에 대해서 1에서 10까지 모든 n에 대해서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전체 솔루션을 구한 것을 가지고 먼저 한번 돌려보면, 자,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쉽게 계산하는데 11부터는 힘겨워하죠. 전체 퍼뮤테이션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12면은 11팩토리얼.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오긴 할 텐데, 어, 기다리기 지겨우니까 넘어가죠. 자,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얘는 이제 이 점프를 이렇게 백트래킹으로 글로벌 카운터를 이용해서 카운팅 하는 걸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래서 이제 15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82라는 게 12가 한참 걸렸죠, 그죠?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 얘는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 백트래킹으로 했으니까 12까지는 순식간에 구하죠. 13부터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죠? 자, 14일 경우에는, 어, 무려 7,58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걸 구하는데, 어, 12 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구했죠,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백트래킹은 시간 복잡도 자체는 별로 개선된 게 없지만 어, 백트래킹으로 어, 실행 시간을 퍼포먼스를 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 어, 이 백트래킹을 구현할때이 구인, 서클을 음, 파이썬에서는 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자바 같으면 은 해시맵 음, 그 C++ STL 같으면 어, 맵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 백트래킹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